어머님이 하준이 보약 지어오신 거예요? 아, 예. 어련히 내가 알아서 지어올 텐데. 이리 주세요. 내가 갖다 줄게요. 직접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엄마인데 집에 돌아왔으니 챙겨줘야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대? 내쫓지 못해서 안 다를 땐 언제고. 하준아, 안에 있니? 보약 가져왔는데. 화장실 갔나? 뭘 그렇게 놀라요? 우리 엄마한테 뭐 죄진 거라도 있어요? 엄마 사진 갖고 있었던 거니? 그러게요. 새엄마는 다 없앴다고 생각했을 텐데 남아있더라고요. 하준이, 너 보란듯이 저 사진 건 이유가 뭐야? 아들이 자기 방에 엄마 사진 두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주 때 하준이 줄 보약 어디 있어? 갖다 주게 줘봐. 부사장님이 방금 전에 갖고 가셨는데요. 아니, 그 불려치가 치매라도 붙으면 어쩌려고 줘? 아휴. 정말 다른 이유가 없어? 너 혼자 간직해도 될 걸 굳이 저렇게 크게 확대해서 떡하니 걸어둔 건 나 보라는 거 아니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 신경 쓰이게 만들려고.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신경 쓰인다면 잘 됐네요. 내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올 때 이 정도 감당할 각오는 하셨어야죠. 아, 생각해보니까 저 액자 이 방보다는 거실이 낫겠다. 새엄마도 종종 죽은 친구가 그리울 것 같은데?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이제 이 집 안주인은 나야. 너 방황할 때, 속 썩일 때 그거 다 받아주면서 널 키운 건 바로 나라고! 방황? 속 썩인 거? 그거 다 새엄마가 원인 제공한 건데 생색낼 일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야지. 나는 내가 알아서 컸으니까 내 앞에서 엄마 행세할 생각 말아요.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아니, 아니 감히, 감히 네가 내 손주한테 손을 대! 어? 어머니! 네. 잠깐만. 네. 아, 네가 기어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 내 금쪽 같은 손주한테 손을 대? 나도 아무도 안 때린 애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 그래, 어디 나부터 죽여봐라. 어디 죽여봐! 어? 자네, 똑똑히 봐. 이 년이 지금 우리 아준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저 놀아보는 것 좀 봐봐! 어? 아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이거 불쌍해서 어쩌노?